문제 있어. 오케이. 자, 당을 하지 않기로 한 당원을 고치는 문제를. 저기 누가 봐도 대표님 자리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옆에 공기청정기 바로 옆에 있더만요.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돌아가면 이제 할말 없는데 그냥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죠. 아, 네. 대박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강서구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게요. 가장 재밌었습니다. 네. 진짜 예, 요거는 실화죠 거의. 그리고 구방이 얘기는 네. 나이가 100살이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애기들도 이제 구방 얘기. 네. 네. 빵빵 터지죠. 빵빵 터지죠.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화일보 김신영. 김재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신지 씨, 오래간만이에요. 아, 오랜만. 네, 오랜만이에요. 자, 일단 자기소개 한 번. 아, 예, 저는 서울 강서구에, 얄지라고 합니다. 얄지? 예, 예. 아주 그 얄미운 지땡. 아, 얄미운 지땡. 별명이었어요. 얄지님. 네네. 일단, 사연의 특성상 저희가 인명을 확실히 보장해 드리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사무실이니까, 대표님께서 가끔씩 이런, 예. 바람제를 좀 내보내 주시고요. 어떤가요, 향을?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앞에 제 운전석 창문과 뒤에 오른쪽 대각선 창문을 살짝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맞바람 불게 해야 되거든요. 맞바람 불게. 그렇죠. 아, 공기 순환구름을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네. 운전자석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예. 우리 얄지님께서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네. 대각선으로 이제 보면 얼굴에 그 찍어드리는 그 표정이랑 이런 거 저기 대표님께서 대변인으로 네. 보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이 도표정으로 티 안 나게 창문을 살짝씩 엽니다. 아, 대표님 반응은 모른 척 하시나요, 아니면 헛기침을 좀 하시나요? 아니면 아이고 내가 미안해 좀 보냈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 예. 대표님 본인이 깨신지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금